양평군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이 올해 미국에 이어 카자흐스탄으로 양평쌀 수출에 성공하면서 판로 확대에 성공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수출 물량은 23톤 규모로 단일 국가 최대 물량이며 앞서 미국에 두 차례 7.6톤을 수출한 바 있으며 또 연말까지 추가로 8톤을 선적할 예정이라고 양평군 농협조합 공동사업법인이 밝혔습니다. 수출 품종은 양평 참드림으로 최근 K푸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문의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수출은 경기무역공사와 경기도 주식회사의 지원으로 이루어졌으며 이로써 올해 양평쌀 수출량은 38.9톤으로 지난해 대비 10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